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봉욱입니다. 제 주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래하는 게 너무 좋다. 노래하는 삶이란 곧 꿈꾸는 삶이다. 정말이지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 초대 손님이 바로 이 꿈꾸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인데요. 많은 시인들의 시에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고 부른 가수이고요. 노래패 조국과 청춘을 만들고 최근엔 나팔꽃 공연을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스파시바 시베리아라는 시베리아 여행기를 또 출간한 가수 이지장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오랜만에 뵙겠는데요. 네. 저번에 우리가 이 그 프로그램에서 네. 유일하게 가수 한 분을 모셨는데 전인권 씨를 모셨어요. 네, 아유 저도 작가 선생님한테 그 말씀 들었어요. 예. 이게 제가 두 번째라고. 예예. 그래서 그거 참 아유 그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전인권 씨는 전인권 씨의 이렇게 길이 있었죠. 로그막의 길이 하나의 역사를 이룬 뭐 그런 사람이었다면 또 우리 오늘 모실 이지상 씨는 또 이렇게 늘 낮은 곳에서 노래 운동가로서 정말 이렇게 그 우리 역사에 또 하나의 점을 찍은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방송이 네. 시작할 때 신앙송으로 시작해요. 네. 근데 이왕에 이렇게 가수를 모셨으니까 그 특별히 책지의 문을 네. 노래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제가 참 그 떨리긴 하는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처음 만난 날 비개인 오후였지. 활짝 깨인 하늘 무지개가 그대 눈동자에 비쳤어. 세상이 외롭다면 늘어진 어깨를 기대는 그녀의 낮은 한숨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이 집착인 줄 모르고 이별이 지나도록 이별인 줄 몰랐던 바보 같은 내 사랑을 후회하고 있어.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보여줘. 내 맘 곱게 색칠할 무지개를 보여줘. 사랑도 지나치면 사랑이 아닌 것을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이 집착인 줄 모르고 이별이 지나도록 이별인 줄 몰랐던 바보 같은 내 사랑을 후회하고 있어.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보여줘. 내 맘 곱게 색칠할 무지개를 보여줘. 그대 내 맘 같다면 그 눈빛을 보여줘. 내 맘 곱게 색칠할 무지개를 보여줘.
좋네요. 아, 이거 고맙습니다. 가사가 그, 조율이 들어보니까, 첫사랑을 알 때 나움직할 만한 네. 그런 가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제가 이 노래를 언제 썼는지 요즘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사랑이란 단어가 늘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건 맞으니까 아마 제가 사랑의 열병을 알았던 그 즈음에 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가사예요. 그래도 들어보니까 첫사랑을 알을 때 좀 서툴잖아요. 사랑이. 그래서 이렇게 집착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또 그야말로 첫사랑이니만큼 무지갯빛 그런 환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가사들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들께 이 노래로 인사한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 제목이 무지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무지개는 다들 보셨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무지개를 쫓아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못 잡았습니다. 못 잡고 출출대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무지개를 못 잡은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해 주셨어요. 무지개가 네 거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기억에 나가지고요. 근데 이를테면 그때 제가 무지개를 잡아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왔으면 다른 분들은 못 보시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한테 돈을 내고 보시거나 아니면은 뺏어서 보시거나 우리의 것이라는 거 있는데 사람들이 다 놔두면 각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를테면 지금 시대가 마치 이제 우리의 것을 자꾸 개인의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스스로 좀 깨닫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인사를 드리려고 예. 이 노래를 무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정말 우리가 소유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정말 그 소유가 또 지나치면 타자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이지상 씨의 그런 개인사에 관한 질문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근황은 어떠신지요? 네,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가수니까 공연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또 이제 책을 냈으니까 예. 나름대로 이제 활동도 좀 하고 예. 강연도 좀 이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책이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 스파시바 네. 시베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발음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스파시바. 원래는 이 스파시바가 예. 우리가 듣기에는 욕같이 들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욕으로 쓰는 말을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시바가 고맙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똑같은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욕인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의미의 단어가 되고 그게 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스파시바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저기 그 이 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지상 씨의 그런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해서 몇 개의 질문을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네.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시더라고요. 네, 포천 오면 이제 군부대가 또 많은 곳이어가지고. 38선이 있는 곳이니까요. 예. 네, 군부대 굉장히 많죠. 예, 군부대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그 한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군복들이 많이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훈련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훈련하면은 뭐 탱크도 지나가고, 트럭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 동네 앞에 이제 논이 쭉 있어요. 예. 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야외 훈련 나온 그 군인 아저씨들이 천막 치고, 위장막도 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물도 떠가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기억에 아슴플하게 이렇게 남죠. 비라도 좀 많죠. 아, 제가 저기 초등학교 때,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죠. 네. 제가 방공부장했어요. 방공부장이 뭐 하는 직책이냐 하면, 이를테면 동네 친구들이 이제 우리 그부들이 비라를 다 주서요. 주서갖고 저에게 갖고 오면 그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 교무실에 제출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서장님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용품을 거의 사지 않을 정도로. 네. 삐라도 굉장히 많았죠. 네, 학교 등교하다 보면은 저는 뭐 한 시간 반 정도로 걸어서 다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뭐 봄철 되면은 그때 얼음 녹고 난 다음에 그 나무 뿌리들, 예. 그거 캐먹으면서 그다음에 삐라 줍는 거, 근데 이러면서 이제 학교를 등교하고 그랬었죠. 보릿고개는 이시상 씨한테도 크게 영향을 줬네요. 많은 형과 그 누나들 밑에서 자란 막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고 유년 시절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극과 극이셨어요. 아버님은 굉장히 한량이셨고, 그리고 어머님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를테면 한번 나가시면은 며칠 안 들어오시는 거는 뭐 다반사고, 예, 다반사인 반면에 어머니는 이제 그 저희 자식들을 걷어먹이시느라고 예, 품파시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그래서 어머님의 영향을 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의 그 성실한 모습들, 삶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한량인 남편. 남편만 믿고 애들을 키울 수 없으니까 굉장히 그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대학은 경희대 국문과를 다니셨는데 경희대 국문과 하면 다수의 이렇게 유명 문인들을 배출한 곳이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그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진학을 했는지. 고등학교 때 꿈은 예. 물론 이제 글쓰기에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뭐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보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죠. 내가 입학을 했는데. 공부할 틈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 뭐, 오봉 선생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라고 하는 그 틀이라는 게, 예.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서두에 그 노래하는 직업이라는 것이 꿈꾸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세계를 여는 그런 창조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예술 본연의 모습인데 반해서, 제가 다녔을 때의 예술가의 모습은, 글쎄요, 시대를 설거지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느낌들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거기에 글을 써야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아서 노래를 만들고 또 노래를 발표를 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으니까 제가 그 원래는 글을 쓰고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가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처음에 노래패를 만들었는데 기타를 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기타를 치니까 제가 노래패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돼요, 또.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신입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노래패를 책임지게 되고, 이 과노래패에서 그 다음에 단대 노래패 만들자 그래서 단대 노래패 만들고, 단대 노래패 만들었더니 이제 중앙 노래패에서 연합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아까 서대에 말씀드린 조국과 청춘, 네, 그 다음에 노래 마을, 이런 팀들까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오게 된 거죠. 예, 그 사이에 참 글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예, 예. 예. 조국과 청춘을 만들고 그다음에 성남 노래마을 또 거기서 노래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그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을 이렇게 네. 지내셨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대중가수는 화려하잖아요. 근데 노래운동가들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난하고 험난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선택하셨단 말이죠. 네,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다른 길이 없었던 거죠. 뭐 이를테면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제가 모토로 두고 있는 것이 세상의 중심이 아픈 곳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일종의 중압감 같은 게.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저희 길을 좀 선택하게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화려한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소리를 내가 또 다른 선율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과제?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너무 거창해지는데, 뭐 그 정도를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 노래하고 예. 뭔가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불만인가 이런 것들 조금 듣는 정도 수준이었죠. 뭐 아픈 것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된다. 그 말이 정말 화살처럼 내 가슴에 이렇게 꽂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노래운동가로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네, 네. 특별히 그 이런 점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가장 성공했을 때 느낌이죠. 뭐 네. 이를테면 10만 관중 앞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흔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저희 노래마을 할 때입니다만 네. 10만 관중 앞에서 노래를 한 적도 있고 관중 3명과 함께 노래를 한 적도 있고 아직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했죠. 그리고 노래를 하다가 가끔 울먹일 때가 있었어요. 저는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울먹였을 때 그때의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살아나죠. 예를 들면 장애우들이 하는 장애인들 어떤 그렇죠. 그 공연에 가서 그분들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네. 노래 못하고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면서 반주만 계속했던 근데 그 다행스럽게도 그 광경을 보시던 관객들이 노래가 반주가 끝나고 난 뒤에 훨씬 더 크게 환호해 주셨던 거 그런 기억도 있고 2007년도쯤 될 겁니다. 아마 일본에 제1조선학교가 있는데 에다가와 조선학교라고 근데 그 학교를 도쿄도지사가 뺏으려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공연했을 때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네. 오랫동안 노래운동을 이렇게 해오신 분이니까 그 각종 시민단체가 이렇게 기획한 네. 그런 그 공연의 음악 감독을 맡은 건 이해가 가는데 정작 그 좀 의외다 싶은 것은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공중파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도 이렇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케이블 방송에 네. 그런 그 음악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참여했더라고요.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참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 그때 뭐랄까요? 좀 생활이 곤궁하고 했을 때 공중파에 예전에 이제 단막극 하던 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얘기해도 되죠? 괜찮죠. 네, 베스트 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음악을 맡아서 돈도 많이 주시고 생활이 큰 보탬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저희 음악이 그 영상하고 어울리게 되는 그 과정이나 하는 부분들도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공중파는 아니지만 케이블에서 그 음악 검색했던 것은 예전에 ANC 코롱이라고 하는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방송사에 시를 노래로 만드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시는 저희 노래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이가 들어와서 흔쾌하게 했었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네. 시를 갖고도 이렇게 노래로 많이 만들고 또 그것을 불렀거든요. 특히 그 시의 폭도 아주 넓더라고요. 1930년대 이용학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그 많은 시를 발표하고 있는 안도현 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시인들의 시를 갖고 노래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시인들이 먼저 했기 때문이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표현보다 시인들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시가 주는 메시지가 저의 마음속에 콕 들어오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요. 사실 근데 사설이나 이런 걸 보고 노래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운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는 어떤 문학적 영역이나 하는 부분들,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시인들이 훨씬 더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봉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고 그래서 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갖고 노래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작사료는 주는지 저도 네. 제 시가 이렇게 좀 그 여러 편이 이렇게 가사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저는 제가 막걸리 사주면서 네.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참 이렇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질문인데요. 제가 돈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술을 얻어먹은 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아, 예, 참.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인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 오봉욱 시인의 시 잠깐 앞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예. 선생님, 저기 네. 시 중에서 예. 감꽃이라는 시가 예. 있잖아요. 왜? 예. 그 노래가 참 좋던데. 앞부분만 좀. 네? 아, 그냥 돌출적으로 했어야 되네. 감꽃. 모진 꽃아 오막살이 삼대째 토백
이 정도만 하지 마. 오공옥 시인의 강꼬지란 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희대 국문과에 그 정말 이제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네, 네. 거기서 특별히 교류하고 있는 문인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경희대 국문과가 설령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주 이렇게 교류하는 문인들은 누군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신우리운동 나팔꽃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팔꽃은 시인들은 시를 쓰고 음악가는 음악을 만들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네. 그래서 지금 한 14년 정도 쭉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인들은 당연히 이제 교류를 하죠. 근데 그 시인들이 김용택 선생도 계시고 지금 국회에 가 있는 도종환 선생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안도현 선생 그리고 정우승 시인 또 나이덕 시인 정희동 선생님 이런 분들이 쭉 있죠. 정일근 시인도 계시고 이런 분들하고는 좀 교류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작가회의 우리 그 소설가들이나 시인들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계에 있는 김은규 시인도 그렇고 오봉욱 선생님도 뭐 자주 뵙고 김영수 시인도 또 그렇게 아유 제가 이름을 얘기를 안 하면은 삐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해해 주실 때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 나팔꽃 공연을 이렇게 네. 하면 그분들이 또 우리 뭐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뭐 김용택, 안도현, 뭐 도종환, 정호승 참으로 이렇게 그 쟁쟁한 이름들인데 또 거기에 참여한 가수들도 또 쟁쟁해서 관객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네네. 어떤가요? 아유 뭐 나팔꽃 공연은 사실 우리 대중가요의 가사나 음악하고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대중가요라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을 단순하게 툭 건드리는 거라면 시로 옮겨진 시노래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 관객들이시니까 굉장히 좀 호응도가 남다르죠. 예. 이쯤에서 네. 죄송합니다만 쉬어갈 겸 해서 다시 노래를 한 곡 청하고 싶은데요. 나팔꽃 공연에서 이렇게 불렀던 노래 그 한 곡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노래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 제가 또 어떤 노래를 할까요? 나팔꽃이 지금 3집까지 나왔으니까 예. 노래들이 꽤 많은데 그 노래를 해야 되겠군요. 제가 취입을 한 노래는 아니고요. 예. 제가 작곡을 하고 안도현 시인이 그 시를 썼던 예. 사랑이란 시인데 제목을 제가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근데 양희은 선생님이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나팔꽃 공연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첫 숟갈이라 그러는데 예. 이를테면 노래를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부르는 무대 그 무대였어요. 양희은 선생님이 노래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다 그만 멈추세요. 그래가지고 첫 숟갈이니까 아마도 가사를 까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 탁 하고 그리고 다시 했어요. 다시 하는데 그 사이에 눈물이 쭉 이렇게 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셔서 근데 울컥해서 중간에 그만뒀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저도 작곡을 한 사람으로서 양희은 선생님 같은 대선배 가수가 그런 노래를 그런 무대를 만든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던 노래인데 예. 사랑 당신을 위한 기도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죄짓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 그 이가 눈물 짓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치어 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염원이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사랑으로 하여 못 견딜 그리움에 스스로 가슴 치어뜯지 않도록 사랑으로 하여 내가 죽는 날에도 그 이름 진정 사랑했었노라. 그 말만은 하지 말도록 묵묵한 가슴 속에 염원이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그리하여 내 무덤가에는 소금처럼 하얀 그리움만 남도록. 양희은 씨가 그 정말 이렇게 감동에 젖어서 부를 만한 그런 가사와 작곡으로 이루어진 노래 같습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좀 바꿔서 네네.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 텐데요. 최근에 낸 책이 3인 출판사에서 낸 스파시바 시베리아라는 책이에요. 스파시바 시베리아. 아까 스파시바는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니까 고맙습니다 시베리아 그런 뜻이네요. 이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 책이 첫 권은 아니잖아요. 처음에 낸 책은 네네.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로 알고 있는데 그 네. 책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책인지. 이지상 사람을 노래하다는 제가 이제 성공회대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면서 예. 아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예. 취지로 한번 써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학자는 아니니까요. 수필식으로 에세이식으로 이렇게 문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노래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제가 쓴 노래에 대한 어떤 사연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의 시각으로 바라본 책 이제 그렇게 해서 예. 냈고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예. 몇 해 전부터 지인들하고 시베리아를 이렇게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매년 갔던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베리아의 어떤 점이 이지상 씨를 부른 겁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는 이제 해외 여행 가잖아요. 예. 우리는 해외 여행 갑니다. 예. 외국 여행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예. 해외 여행은 섬나라 사람들만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는 대륙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여전히 섬나라로 살았던 게 분명하고. 글쎄 이 섬나라를 극복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대륙을 일단 꿈꾸게 됐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하고 이제 뜻이 맞는 그런 분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 레일이라고 예. 레일은 철도기도 하고 내일 투마로우이기도 하고 예. 부산에서 런던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 꿈을 꾸시는 분들인데 예. 그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분단을 이런 철도를 통해서 혹은 대륙을 통해서 한번 극복해보자. 그리고 섬나라 사람으로서 살아온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반성을 대륙을 통해서 해보자. 근데 대륙이 가장 넓은 대륙, 아메리카도 넓고 아프리카도 넓고 하지만 우리랑 같이 붙어 있는 시베리아가 사실 가장 가깝기도 하고 또 제일 넓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를 가게 됐죠. 예. 네. 시베리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고 사건도 접했을 텐데요. 네. 가장 기뻤던 순간과 가장 이렇게 슬펐던 순간 한 대목씩만 이야기해 주세요. 아, 제일 기뻤던 순간은요. 예.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크 바이칼까지 예. 한 2박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예. 아, 키로수로 따지면 한 4,500km? 전체는 이제 모스크바까지는 9,288km고 그 중간쯤 되니까요. 한 2박 3일 정도의 기차를 타다 오면 조금 지쳐요. 지치는데 어느 새벽녘에 이를테면 물 한 개가 보이기 시작해요. 물 한 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아! 바이칼이다! 그 순간이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예. 예, 바이칼 호수를 직접 눈으로 목도했을 때 예. 예, 그때 제일 기뻤던 것 같고 사실 슬펐던 기억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픔은 이 땅에 있는 거죠. 내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저는 이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베리아를 간 거니까 예. 오히려 글쎄 슬펐던 것보다는 감동적이었던 것 예.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이건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스리스크의 우정마을 갔을 때 예. 혹은 고향마을 갔을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고려인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농사를 짓고 계시나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좀 관찰을 하면서 혹은 그분들의 어떤 진화 어떤 삶들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감동이 오고 그랬었죠. 이 책 스파시바 시베리아는 그 여행 산문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행기는 많은 사람들이 쓰죠. 그런데 가수 이지상의 생각이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참 재밌었어요, 저는. 네. 네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을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 그, 역시 이지상다운 생각, 그 깊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다. 많은 걸 생각해야 하는 그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이 책 보면 또 사진이 많잖아요. 이 네. 사진과 더불어서 정말 그 시베리아에서 만난 이제 뭐 말하는 고려인 같은 사람들도 네.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이 책에서 만난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조금만 해주시죠. 아, 아르헨티나 친구를 바이칼에서 예. 만났어요. 예. 근데 어떻게 오게 됐냐고 혼자 왔는데 예. 어떻게 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모스크바의 친구하고 펜파를 했다는 거예요. 펜파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바이칼에서 만날까? 이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바이칼까지 날라왔어요. 20살 갓 넘은 친구인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예. 그리고 또 만난 친구는 올가란 친구였어요. 예. 그러니까 바이칼의 아론섬에 들어가면은 이제 후지르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예. 거기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 겸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친구냐 그랬더니 이르쿠츠크 공대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 인생에 한 1년, 2년 정도는 여기서 조금 이렇게 가다듬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제 그 숙식을 해결하는 정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을 그 거기서 닦는 갈고 닦는 이런 그 부분들도 봤고 독일인도 만났어요. 독일인도 호보의 꽃이라고 바이칼에서 가장 깊은 곳이 있거든요. 예. 그 앞에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부부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독일에서 왔다고. 그래서 나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코리아라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이냐 북이냐. 그렇죠. 이 질문 받을 때마다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저는 이제 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분단의 상황들, 독일도 이제 같은 경험을 그렇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제가 독일 가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를테면, 볼프 비어만 같은 예. 가수인데요. 얘기를 하니까 잘은 모르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가수라고 하니까, 당신의 음악을 듣고 싶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행운을 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코리아에도 행운을 빈다. 이런 덕담까지 해주고 예. 그런 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예. 예. 저자로서 스파시바 시베리아라는 이 책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글쎄요. 한국 사회에 굉장히 치이신 분들, 네. 삶이 고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 번쯤 이 땅을 떠나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뭔가 좀 대륙을 한번 꿈꿔보고 싶은 분들, 더 독한 술을 좀 드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아니면 그 시베리아 광야의 무지개를 보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그러면은 전 국민이 되나요? 대륙을 꿈꾸는 분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몽골이나 시베리아 이런 데는 정말 우리가 가보고 싶잖아요. 우리는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고작 김제 만경들 정도가 이렇게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곳인데, 시베리아, 특히 바이칼, 꿈 같은 곳이죠. 이런 데를 이렇게 가보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시베리아를 다니면서 또 이 저자의 생각들이 이렇게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읽어보고 가면은 더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 해볼게요. 네. 가수시니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글 쓰는 재미하고 노래하는 재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둘 다 재미없습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거죠. 예. 이를테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글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 쓰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존경을 하게 됩니다. 노래의 글쎄 고통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노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내가 내 안에서 소화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어떨 때는 그게 또 쾌감이 될 때도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기쁨, 예. 그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서 들어주실 때, 그때의 기쁨, 그것은 이를테면은 글 쓰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노래 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의 대중음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그 부분까지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의 대중음악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애환, 그런 것들을 다 다독여왔다. 그 공로는 분명히 좀 치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그 공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되니까. 예술가로서 그야말로 이렇게 사회 참여를 가장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분인데, 예술가의 사회 참여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으로부터 나오죠. 사람의 삶이 없으면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다각도의 어떤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노애락, 애호역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수만 따지고 보면 가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노래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들 동의하시죠. 근데 말이라는 게 왜 사람과 이별밖에 없을까? 우리는 말을 때로는 스파시바 같은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더 기쁜 얘기도 하지만 오히려 슬프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맞고 이런 얘기들이 다 이게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거세하고 왜 사람과 이별만 있을까라는 불만이 좀 있고, 진정으로 이를테면 노래로 말하는 사람이 가수라고 한다면 진짜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혹은 노래로가 아니라 조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조각으로 해야 하고, 그림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사회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다 담아내야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이를테면 아주 참 수준 있는 예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돌직구 질문입니다. 네. 이 지상에게 노래란 무엇입니까? 저를 표현해낼 수 있는, 글쎄요,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도구? 네, 그런 정도. 저도 돌직구니까 이렇게 돌직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예, 이 지상에게 노래란 밥줄입니다. 밥줄. 가슴이 찡하네요, 밥줄이라고 하니까. 예. 그동안에 많은 공연을 해오셨는데, 특별하게
특별한 공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를 위한 네. 그런 공연도 좀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일본 내에 조선인 학교에 대한 또 그런 관심 속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먼저 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성노예, 그러니까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따옴표를 치지 않습니까? 네. 일본군 할머니들의 그 삶이 91년도에 그러니까 그 처음 그 문제가 대두가 되고, 국제법정으로 가면서 그 사연들이 이제 저에게 먼저 이렇게 왔던 거죠. 다른 사건들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제1조선학교 같은 경우도 그 아이들아 이곳이 학교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국내에서는 뭐 그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저희 친구 안치환하고 같이 불렀거든요. 근데 일본의 제1동포들은 거의 다 아는 노래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건 역시도 제가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또 그 시, 허남계 시인이 쓰신 건데 그 시가 또 저에게 날라왔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죠. 예. 저는 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선 독립군의 얘기들 아니면 동네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얘기들 가난한 달동네 사람들의 얘기들 뭐 주로 이제 제가 하는 그 노래의 테마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예. 가수이면서 또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그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도 아픈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강의의 가장 중요한 모토죠. 예. 예, 그러니까 아픈 곳 중심의 역사를 얘기하거나 아픈 곳 중심의 사람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픈 곳 중심의 노래를 얘기하거나 네, 그러면서 사회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들은 아픈 곳이다. 네,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이 말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올해 많은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셨을 텐데 올해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제가 음반을 4장을 냈거든요. 예. 그동안 쭉 이제 강의 활동하고 이러느라고 음반을 못 냈는데 올해는 꼭 반드시 5집을 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책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이건 너무 속보이는 얘기라 그리고 그런 이제 그 오래간만에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 콘서트를 한 것이 10년 전이니까 네, 10년 만에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9월 12일에 홍대 앞에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그 공연 가보고 싶은 그런 공연입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아, 꼭 오세요. 반드시 오셔야 네. 합니다. 이제 그 스파시바 시베리아 이 책에 좀 감명 깊게 읽은 대목들을 저하고 저자께서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의 마지막 대목인데요. 겨울 바이칼, 에머랄드빛 물결을 바위보다 더 단단한 얼음으로 바꿔놓은 시베리아의 광풍의 뜨거운 입김이 눈썹에 서리로 내려앉으면 언손 비비며 기타를 꺼내어 낮은 목소리로 노래 한 곡쯤 부를 테다. 노래 부르다 눈사람이 되어도 좋다. 새벽 4시 이제 길을 나서야 한다. 함께 길을 나서는 도반들에게 부탁드릴 말씀도 준비해야겠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행복하기 위한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 마치 행복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처럼 웃고 격려하고 얘기합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바라보며 울컥 솟아나는 눈물이 있다면 그때 조용히 누구라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떠올립시다. 자. 네. 저는 이르크츠크의 겨울밤에 네. 네. 혼자 잠깐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풍경을 네. 읽어보겠습니다. 내 그리운 것들은 다들 지나온 발자국의 뒤편을 서성거리는지 뽀드득뽀드득
선명하게 눈발 위로 찍히는 발걸음을 돌아볼 때마다 두고 온 이름들을 떠올렸다. 당신이란 말, 그 안에 포함된 숱한 인연들은 버스 노선 하나 다니지 않는 거리,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이곳에서 때론 먼 곳으로부터 전해온 안부가 되거나 때론 손뻗으면 금방 잡힐 듯한 강변의 별빛이 되어 내 심야의 방황길을 안내했다. 단 한 번의 세찬 바람이 불고 눈송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나뭇가지가 와락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눈발이 다시 바람에 흩날리며 어깨를 덮는다. 내 삶의 가장 추운 날이다.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또한 꿈 같다. 이제 더는 추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가수니까 노래야 뭐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근데 역시 경희대 국문과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히 서정적인 문장들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좀 빨려드는 그런 느낌도 제가 곳곳에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오래간만에 밑줄 치면서 읽을 만한 책을 제가 발견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꼭 이렇게 한번 그 서점에서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게 될 겁니다. 책 선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이렇게 그 좋은 책 만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그 가수를 이렇게 초대해서 그동안에 정치인들 이렇게 주로 불러서 우리가 딱딱한 이야기 했다면 오늘은 참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렇게 저자의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낭독을 듣다 보니까 감동이 더한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우리 책취 그 시청자들에게 네. 그 마지막 인사를 해 주셔야 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시작도 노래로 했으니까 끝날 때도 그 직접 참 모시기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노래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노래 한 곡을 청하면서 이 시간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마지막 노래는 러시아 민요입니다. 러시아 군가로 쓰였던 카투샤라고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원하면 국경의 병사에게 카투샤의 사랑을 전해다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군가로 쓰였던 겁니다. 우리가 통상 부르던 군가하고는 많이 다르죠. 라스피탈리아 브리니 클루시 바빌리트마니나디코이 브이하질라 나베레 카추샤 나비소키 베르나그루토이 오 노래야 처녀의 노래야 나라라 빛나는 태양을 먼 국경의 병사에게 카투샤의 사랑을 전해다오 먼 국경의 병사에게 카투샤의 사랑을 전해다오 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폭염과 폭우의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는 평생 지속될 로맨스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선한 가을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책과도 로맨스를 만들어가는 시청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책치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